34라운드 경기입니다. 성남의 베스트 11 오늘도 골문을 김동준이 지킵니다. 그리고 백스리 라인 연재훈과 임채민 그리고 이창용 선수가 지키게 되는 성남입니다. 2선 공격 라인에 서범인과 문지환, 주현우 그리고 이태희 그리고 1선 공격인의 에델과 마티아스, 이재원이 공격을 이끌게 되는 성남입니다. 오늘 원정 경기 나섭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유상철 감독이 이끌고 있죠. 오늘은 이태희가 골문을 지킵니다. 백포라인의 정동윤과 여성의 이재성과 박혜성 그리고 중원의 김호남, 장윤호, 지현학, 마하지 오른쪽 공격의 김진야 그리고 원톱의 무고서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무실전 경기 13경기 조현우, 12경기 송범근 그 뒤를 이어서 11경기 김동준이 클린시트 3위에 올라 있는 성남이고요. 자 오늘 정산을 대신해서 이태희가 골문을 지키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이제 파이널 B 34라운드 경기 전반전 출발합니다. 검정색 유니폼 성남FC가 왼쪽에서 먼저 오른쪽으로 공격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 공을 침착하게 따냈던 이태희입니다. 자 왼쪽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김호남 슈팅! 일단은 몸에 맞고 떨어지는 공 두 선수가 또 뒤 엉키는군요. 이번에도 이태희입니다. 연재원이 정면을 보고 전방으로 길게 이태희를 봅니다. 이태희 쪽 오른쪽 치면 뒤쪽 났어요. 주현우 공간 떨어지면서 공 이어받고요. 주현우가 중앙으로 이태희 그리고 빠져서 이태희 그래 오른발 슈팅 골 그래 막혔어. 다시 한번 혼전 상황 막혔네요. 이번에는 슈퍼세이브에 걸렸습니다. 이태희가 각도를 완벽하게 잡아냈어요. 빠져들어가는 이태희에게 주현우가 잘 연결했고 네. 이태희 선수도 이태희와 1대1 자 지금 이태희와 이태희 1대1이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제가 지금 헷갈린 게 이태희와 이태희니까 이태희 네. 선수가 슈팅을 한 볼을 이태희가 막아내고 다시 한번 재타 슈팅했는데 이 볼도 수비 맞고 이태희가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이 에워싸면서 공을 가져갑니다. 성남입니다. 자 돌아왔어요. 마티아스 빠졌어요. 주현우 왼쪽으로 슈팅! 이번에도 이태희 성공! 오늘 경기 초반 이태희가 두 골 걷어내는군요. 상대의 볼을 잘 찾아낸 이후에 빠른 직선 패스 두 차례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주현에게 마티아스 패스도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 네. 주현의 슈팅도 이번에는 이태희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티아스가 밀어주고 주현우가 완벽하게 최후방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죠. 라인 브레이커 주현우가 일단 골문을 보고 오른발 슈팅! 이태희 선수 쓰러지면서 침착하게 공을 따냅니다. 상대의 수비에 견제 좀 많이 시달리고 있네요. 네. 왼쪽에 떨어지는 공 박혜성 버텨줍니다. 일단 공을 살려내고 뒤쪽에서 길게 처리하고 있는 이재성 전방에 무고서가 머리로 일단 왼발로 잡아놓고 중앙으로 패스 연결 뒤쪽 돌아가는 선수에게 찔러줍니다. 지금은 패스가 조금 약했나요? 좋아요. 그래도 뭐 김진야 선수를 겨냥한 이런 좀 직선적인 도전적인 패스는 전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천천히 오른쪽 측면으로 중앙에 찔러주고 인천은 마하지가 이어봤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 건 김진야. 좋아요. 잘 빠졌어요. 직구만 완벽하게 허물었어요. 오랜만에 인천의 공격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그리고 낮은 크로스 결국 인천도 성남의 백3 상황에서 측면 윙백이 나갔을 때 그 공간을 지금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은 상대 배우 침투 패스가 잘 들어왔고 곽혜성의 크로스가 여기 마지막에 동료에게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아쉬운 공격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마티아스 이어봤습니다. 애들 돌아 들어가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 측면 일단 이어받고 오른발 슈팅! 퍼치! 애들의 왼발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이태희의 연속되는 슈퍼세이브 이태희의 선방 수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군요. 1차적으로 서범인 선수 한 선수를 제친 이후에 네. 강한 슈팅보다 코스를 잘지한 슈팅. 1차 슈팅 그리고 2차 슈팅 모두 걷어내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이태희의 날인데요. 아 오늘 이태희 뭐 성남의 이태희도 전반전에 활발한 네. 공격 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인천의 골문 이태희가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무실점으로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재성 와서 잘했다. 곽혜성도 엄지쳐 그리고 주심은 그대로 수술을 불면서 전반전 45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양팀 가장 또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성남의 이태희, 인천의 이태희 모두 다 인천의 이태희 선수가 4차례, 5차례 정도 유스팅을 네. 선방 안에 내면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남길 감독이 첫 번째 교체 카드 자 부상 때문에 이창용 선수가 교체해온 안영규 선수가 이제 후반전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정산 골키퍼가 쓰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아예 그 베스트 11이 바뀌면서 이태희 골키퍼의 역할이 여기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이태희 선수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에도 여러 차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 45분 양팀은 지정을 바꿨고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경기장에는 수원 경기가 있는데 대한 선수가 경기장을 찾았어요. 퍼스터치를 완벽하게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마하지 자 뒤쪽에서 밀리면서 공을 뺏깁니다. 마티아스와 에델 두 명이 동시에 뜹니다. 공격수 두 명, 수비수 두 명. 저 이재원 빠져나가요. 여기 이재원까지 가세요. 이재원 잡아라 골은 빠! 뜨고 말았네요.
정말 좋은 찬스를 허공에 때렸던 이재원입니다. 역습을 허용합니다. 이재원 달려들었죠. 디딤발과 슈팅을 때리는 오른발의 위치가 뭐 너무 멀었네요. 잡게 되면 각도가 좀 측면으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는 볼을 그대로 좀 논스톱으로 슈팅을 시도했으면 아쉬움이 좀 한 차례 남네요. 인천의 공격은 오른쪽 측면 곽혜성 올라와 있습니다. 에델도 수비 가세. 성남이 길게 처리. 마티아스가 맞았어요. 마티아스 하면서 자 이번에도 공격 수명 수비 수명 마티아스 오른발 가마차기 길목을 잡았던 곽혜성. 그리고 뒤쪽에는 이태희가 버팁니다. 앞쪽에 돌아서면서 주현우가 마티아스 들어 왼발 터닝 슈팅 마음만 급했네요. 슈팅은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던 마티아스입니다. 마티아스가 전반전과는 다르게 후반전에 그래도 좀 찬스를 잡으면서 욕심을 좀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됐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진재 선수가 교체가 되고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제 명준재가 경기 투입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주연의 터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뒤쪽에 애들이 이어받았고 자 앞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마티아스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에 맞았어요. 마티아스! 두 명 사이 밀고 들어갑니다만 먼저 거느리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순간적으로 패스를 받아 수비 사이에서 좀 힘으로 좀 밀고 들어갔는데 수비수가 그래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 볼을 막아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고 짧게 밀어줍니다. 죽어받고 완전히 허물었는데 네. 강한 크로스보다 좀 정교한 크로스가 자 빠졌어요. 공간 완벽하게 패스 연결 무고사 이어봤습니다. 슈팅이 없네요. 길목을 차단했던 연재훈입니다. 위기디의 찬스. 위기디의 무고사에게 직선 패스가 한 차례 연결했는데 연재훈이 끝까지 잘 따라붙으면서 네. 무고사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공격수들부터 1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네. 상대 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티아스. 중앙에 마티아스 일단은 등을 치고 있는데 돌려놓습니다. 맞았어요. 패스 네. 연결 애들이 찔러주고 주현우 걸려넘어지고 미스를 넣습니다. 정당한 몸싸움으로 간주가 됐군요. 지금 주현우 선수가 부딪히면서 몸이 붕 떴는데 이재성이 먼저 쓰러지면서 그렇게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좀 주심이 판단을 내렸어요. 두팔 벌려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남기일 감독입니다. 자 어렵게 살려내면서 뒤쪽에 공을 이어받고는 장윤호입니다. 장윤호 무고사 좋아요. 무고사 흘려놓고 잘 들어가는데 걸려 넘어졌어요. 프리킥 조리치 퍼스타치가 상대의 수비 밸런스를 깰 수 있는 네. 퍼스타치를 문전 앞으로 기가 막히게 해놨고 기가 막히게 돌아섰죠. 무고사 오늘 인천은 뭐 최고의 위치에서 지금 프리킥 찬스를 한번 맞이했습니다. 장윤호 선수와 무고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고사의 오른발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패스를 올렸습니다. 무고사 조준합니다. 시동 걸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인천의 선제골의 주인공 무고사가 달립니다. 원정팬에게 1-0 앞서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무고사가 영리하게 수비벽 밑에 사이로 낮고 빠른 슈팅을 연결시키면서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고사에게는 이런 한 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소집 이후에 돌아오자마자 선발 라이너 그리고 올 시즌 14번째 특전 포바동 1-0으로 앞서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피스를 올렸고 달려가면서 오른발을 낮게 깔아줍니다. 김동준도 꼼짝없이 당했어요. 수비가 점프 뜬 그 공간으로 그냥 무고사 선수가 영리하게 인스텝 슈팅으로 김동준도 바람을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다소 공격에서는 계속 끌려가던 인천 유나이티드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물거리를 제공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끝내는 강력한 한 방으로 무고사가 해줍니다. 경기 뛰는 데는 크게 좀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경기 마치고 나서는 계속해서 좀 아이싱 치료를 할 정도로 잘 빠졌어요.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공민이 버티고 있었고요. 자 살려냈어요. 슛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팀 어디로 관중들에게 홈팬들에게 마티아스가 이렇게 공을 너무 허무하게 지금 뛰어보내고 말았네요. 그리고 남기일 감독은 마티아스를 교체하고 그 자리에 김현성을 투입하는 성남의 남기일 감독입니다. 지금 이태희 골키퍼는 본인이 완전히 볼을 소유하지 않았냐고 좀 심판에게 1차적으로 항의를 했고 이게 공민호 선수 슈팅 때린 게 수비병 맞고 마티아스가 완전히 빈 골문을 향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네. 남기일 감독의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홈팬들에게 공을 선사했던 마티아스. 계속해서 성남의 공격수들 지금 김현성이나 공민현의 머리에 맞힌 횟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범인이 길게 앞쪽으로 던져주고요. 일단 밀어내고 있는 인천 멀리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서범인의 오른발 크로스 박사쪽 헤더까지 연결 밀어가 떨어지는군요. 이 대정면입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성남의 문전 앞에 피태희 지역에 볼을 보내면서 공격수들의 머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맞춰내고 있습니다. 네. 정규 시간은 거의 흘렀습니다. 주현우 선수도 시즌 중에 이 위치에서 득점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주현우와 서범인. 서범인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성남 선수들의 위치 시동 걸고 흘러갑니다. 주현우의 오른발 슛! 크로스만 넘겼습니다. 1차 벽에 키를 넘겼고 하지만 두 번째 크로스바까지 바깥에 넘겼던 주현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남에 대한 올 시즌 자, 올라왔어요. 박스 안쪽 혼전 상황 왼발 슈팅 6탄 방어 일단 막혔고 거들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임채민 뒤쪽에 먼 거리 오른발 슈팅 뜨고 말았네요. 공격 가드 임채민의 오른발 마음만 급했습니다. 빗맞으면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접습니다. 밀고 들어가죠. 왼발로 낮게 깔아주는 공 걷어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서범인 6탄 방어. 자 지금도 몸을 날립니다. 그리고 주심했스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군요. 34라운드 파이널 B경기 인천 유나이티드가 원정 경기에서 1대0의 값진 승리를 가져갑니다. 전체적인 주도권,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성남이 인천을 상대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결국 후보사의 한 방으로 인천이 올 시즌 성남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12자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경남은 패했고 인천은 승리를 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바뀌면서 승점 29점과 28점으로 자 인천도 이제 잔류를 위한 안정권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